안녕하세요. KU 연기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 영상영화학과 2, 3학번 박수연입니다. 건국대학교 매체연기학과는 기존의 영상, 영화, 연기가 하나로 통합된 영상영화학과가 학사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영상학과와 매체연기학과로 분과되면서 2024학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연기전공학과입니다. 2024학년도 KU 연기 우수자 전형은 총 25명을 선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들어서 25명을 선발하게 되면서 좀 더 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학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를 보고 2단계에서는 실기 100%를 보는데요. 1단계 학생부 교과에서는 국어와 영어를 각각 50%씩 5대5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2단계 실기 시험에서는 3분 이내에 자유연기를 자유롭게 실현하시면 되는데요. 시험장 안에 앞에 교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서 시험을 보는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시험장 내에 단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되는 수험생의 모습을 시험장 내 블라인드 뒤에 교수님께서 모니터로 확인하며 채점을 진행하십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연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서 내신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1단계에서 내신을 100% 본다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에 비교했을 때 건국대학교에서는 영어와 국어만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시험, 2차 시험 이런 식으로 두 번의 실기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기 시험을 한 번만 본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 실기 시험을 볼 때 흰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라는 실기 복장 그리고 메이크업, 신발에 관한 안내문을 제 실수로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 당일 날 저는 흰색 레오타드 상의에 흰색 풀치마로 좀 뭔가 신부같이 샤랄라하게 준비해서 갔었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안내문을 확인해 보고 급하게 근처에서 옷을 사서 입고 들어갔던 일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이크업이나 신발 착용도 안 되는 줄 알고 준비를 안 해갔어서 민낯에 맨발로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덕분에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시험장의 분위기보다는 그냥 아 너무 멋진 시험이다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안톤 체홉 작가의 갈매기라는 희곡 속에서 미나라는 캐릭터를 준비해 갔었습니다. 굉장히 발랄하고 또 감정 표현도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늦어가지고 뭔가 걱정을 하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사실 카메라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시험을 준비하는 그 동안에 어떻게 하면 동선이 많은 이 연기를 카메라 안에 잘 담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고민하면서 동선을 최대한 줄여서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늦었나요? 정말 하루 종일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절 또 붙잡아두시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했다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아버지께서 계모와 함께 마차를 타고 외출하셨어요. 그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맑고 벌써 달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몰고 또 몰아... 소린 씨! 이렇게 당신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서둘러야 돼요. 아버지는 제가 여기 온 거 모르시거든요. 아니요. 아버지는 제가 이곳에 오는 거 싫어하세요. 이곳엔 온통... 보헤미안들만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저는 이곳 호수에 끌려요. 마치 갈매기처럼. 제가 실기시험 볼 때를 생각해보면
실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기시험을 볼 때 물론 긴장은 많이 되겠지만 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학교에 대한 두려움은 없이 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연기보다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게 될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연기에 많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연기를 더 느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꼭 만나요.